김정은이 홈쇼핑에서 옥류관 냉면 완판하는 그날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옥류관 냉면을 맛있지. 냉면을 직접. 아니 근데 이거 멀리서도 아니고 멀리 배달하는 데도 안 돼갖구나 이런 거 하면서 배달은 ICM으로 하겠습니다. 와 정말 빠르게 가죠. 아, 진짜 청아리. 자 김정은이 평화롭게 이 홈쇼핑에서 냉면이나 팔고 대동강 맥주나 팔면서 외화벌이를 한다라면 뭐 저도 기꺼이 사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한동안은 두번 불출하고 사실은 뭐 건강 이상설이 나올 만큼 잘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네. 이 김정은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공개 행보가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달 8월이었죠. 엄청 더웠잖아요. 그때 특히나 북한 전역을 김정은이 돌아다녔는데 군수공장 시찰 갔죠. 그리고 해군함대 방문해서 함포 사격 쏘는 거 지도했죠.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까지 열었죠. 대박은 그거였어요. 지난달에 비 크게 왔었잖아요. 예. 북한에 태풍 왔잖아요. 태풍 때문에 북한에 논밭이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까지 바지를 걸어 붙이고 막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덕풍 내각 총리를 질책하는데 김정은이 이 건달뱅이가 무책임하게 국가의 행정 경제를 다 망쳐놨다라면서 왜냐면 저게 먹을거리거든요. 근데 침수가 되면서 이제 먹을거리 생산이 완전 망한 거예요. 차가 차가. 아 차가 차가. 아 차다 차가. 아 차다 차가. 아 차가 차가. 아이 아이 아이. 또. 아이 근데 또 왜 나 빼고 또 뒷담화를 하는 겁니까? 아,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살겠어. 아니 바지를 왜 갖고 와? 근데 옷이. 아 진짜 놀랐어. 어 갑자기. 이거 내내 바지를 갖고 온 이유가. 이번에 우리 북조선이 그 태풍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 인민들을 위해서 내내 직접 발벗고 뛰쳐나가서 이 흙탕물에도 들어가고 온몸을 아끼지 않고 함께하다가 이 바로 미만감 녹화장이 와서 그럽니다. 아, 좀 이해 좀 해주시라고. 태풍 피해 때문에 힘든 인민들을 걱정하느라고 과로사가 올 지경입니다. 아이고. 이영종 센터장님, 요즘 김정은이 공개 행보가 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이 어떤 공개 활동을 통해서 대외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고도의 어떤 자기네들의 노림수가 있겠죠.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여기에는 아마도 김정은이 한국이나 또 미국 또 주민들에게까지 자기가 보내고 싶은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재난 극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또 이러이러한 무기 생산을 해서 내가 상당한 무기 계열화를 이뤄서 이제는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쓸 수 있게 내가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메시지. 미국에 대해서는 봐라 내가 이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중국, 러시아를 같이 또 한미일과 맞서면서 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최근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네. 이 목표가 뭘까요? 뭡니까? 바로? 뭡니까? 바로? 전쟁이에요. 어? 전쟁이에요. 아, 전쟁? 섬뜩하게. 김정일의 이런 행보가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행보인지 아니면 전쟁이라는 포장지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답을 하실 거예요. 아, 갑자기 논밭에서 전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는 순간 승자도 패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느 한쪽만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고 어느 한쪽만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이 아닌 양쪽이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끔찍한 이야기가 왜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썬킨 교수님의 해석뿐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북한 매체 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워딩이 전쟁이라는 워딩이 계속 들려요. 이 얘기가 처음 나오게 된 게 바로 지난 8월 9일이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 회의예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아이고 오, 아이고, 뭐야? 남한 아닌가요? 어? 어머, 남한인데 이거? 어, 우리가 있는 위치인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회의에서
현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 있게 개괄 분석하시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칠 때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렸어? 전쟁 억제력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는 것과 함께 부대들의 기동적으로 실전 대비하는 사업을 계속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모자이크는 돼 있지만 어디를 가르치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들은 거죠? 제대로 잘 들은 거예요. 전쟁 준비를 하라는 워딩이 나왔잖아요. 북한이 대놓고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이렇게 보도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모자이크는 했지만 한반도 지역을 김정은이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김정은이 전선 부대들에게 중요한 군사 지침을 직접 하달했다라는 보도 내용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북한이 국지 도발 혹은 뭐 미사일 도발로 그쳤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북한이 알잖아요. 이제는 군사적인 도발에 나서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서 전쟁 준비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됩니다. 이 북한의 방송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행간과 낱말 풀이가 중요합니다. 전쟁 억제력 타격 수단들을 더 많이 확대 보유하고 기동적으로 실전 배치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전쟁 억제력 타격 수단. 그냥 핵무기를 고상한 단어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기동적으로 실전 배치하라. 기동적. 이 문장을 풀이를 해보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핵무기는 다양한 투사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소형화, 그러니까 전술핵을 완성을 해서 전력화시켜라 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다양한 투사 수단을 쓸 수 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있을 것 같다 하면 다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이 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네. 잠수함에 쏠 수도 있고 차 어디 터널 나와서 쏴버리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더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복잡해지네. 그죠. 우리가 맹근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이 조개 바다 푸른 물에 자기의 이름과 몸을 적시는 역사적인 시각이 왔습니다.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김정은이 뭐 실질적인 군 총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총사령관이 가리키는 곳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타격하라. 그러네요. 지금 김정은이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됐지만 거의 다 보이죠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진짜?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국민도 저걸 볼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약간 대놓고 지금 협박을 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누가 봐도 수도 서울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려와 보면 평택 대전. 대전쯤이죠. 아시다시피 대전에는 우리 계룡대 육해공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 여기 두 군데를 지목을 한 거예요. 즉 수도와 시에는 수도 대통령 용산 대통령과 계룡대를 타격하겠다는 지금 암시죠. 우와. 야 어떻게 아니 왜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가 건강도 걱정해주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지도 듣고 왜 그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내래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리만갑 제작진동구들 날래 가지고 들어오라. 언제 포섭했어? 이미 다 포섭을 하셨구나. 제대로 된 차트가. 이야 남조선 지도. 이거는 가수 김혜원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까 우리 사진에서 봤던 남조선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내내 저 어디를 가리켰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만갑에서 특별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리켰던 이곳. 이곳이 어딘가면 서울. 잠깐. 서울에 특정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몰라 가지고 가서 빼 보는 거야? 바로
어, 뭐야? 이만갑입니까? 아, 이만갑 녹화 스튜디오 장. 아, 상암동이었어? 네. 우와. 내가 그 우리 북한 인민들이랑 어? 이만갑 녹화했을 때 그 재밌는 이야기들 하면서 아주 재밌게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사진 찍었을 때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네. 이 모습이 딱 그때 그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여기. 대전. 네, 대전. 여기가 어딘지 궁금하실 텐데. 무슨 뭐 계룡대네 이거 개나발 불지 말지. 개나발 불지 말지. 이거 어디냐면 개나발. 왜? 소보루빵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소보루빵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소보루빵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좀비를 일주일 동안 해놨나 봐. 한 번에 죽어놨어. 아, 정말 몰랐어. 네, 그래서 이 옆자리 안 치게 하지 말라는 게. 몰랐어, 몰랐어. 성심탕. 성심탕이야. 형 안 먹었어, 그거? 끊고 가갔습니다. 여기는 없애주라고. 아, 진짜. 성땡당. 아니, 맞습니다. 예. 네. 바로 아, 튀긴 소보로였습니다. 아, 맛있지. 아, 진짜 맛있어. 두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먹방 공부를 하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이고, 네. 다행이다. 전쟁이 아니라 그냥 공수해 오라고 한 거구나. 저한테 미리 말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대전에서 그 유명한 인어공주인데 성신당 저 빵집이 되게 가깝거든요. 주혜랑 빵 사러 오기 전에 공연부터 보러 오시라. 아, 네. 아니, 나 빵 먹으러 간다니까 왜 널 보러 갑니까? 맞아. 나는 빵이 좋아. 그건 그렇다.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진짜 이런 거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진짜로 사실 전쟁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 있어요. 실제로 김정은의 입모양도 사실은 우리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 김정은이 이렇게 장난은 못 치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사진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 자, 김정은 옆에서 누군가가 단독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잖아요. 굉장히 베일에 쌓인 인물, 중요한 어떤 비밀 작전을 결제 내지 보고한다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 사진은 기시감이 듭니다. 바로 지난 3월에 이런 사진이 공개된 바 있었는데 핵 타격 전술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에서 김정은 옆에 있었던 마스크맨. 어머. 그때 선글라스 썼잖아요. 이 마스크맨과 지금 8월에 공개된 이 마스크맨이 동일 인물이 아니냐. 굉장히 좀 유사하다. 동일 인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동일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하여튼 북한이 철저하게 베일 속에 의도를 갖고 가려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가려져 있죠, 지금.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엔 의아하죠. 왜냐하면 고위 책임자들, 공군사령관 출신은 이병철,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 이런 고위직들은 다 그대로 나오는데 왜 실무자가 저렇게 모자이크가 되지? 보면은 계급상으로도 키껏해야 뭐 원스타, 투스타 정도 이 정도인데 아마도 이거는 무기 개발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나 정책을 알고 있는 그런 핵심 인물이에요. 노동당의 군수공업부의 간부. 근데 이 사람이 노출될 경우에 이 사람을 대상으로 서방이나 한국 정보기관에서 공작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전향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 정보기관 분들 요즘 만나보면은 과거에는 사실 북한에 장성급 데려오는 거 이게 꿈이에요. 스타급 한 명을 망명시키는 거. 근데 지금은 군부에서. 스타급이 꼭 아니더라도 그럼. 핵과 미사일 관련한 핵심 기술이나 아니면 정책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을 지금 데려오고 싶은데 그 노출을 피하려는 거. 그래서 김정은이 최근에 군수공장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 간부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까지도 다 모자이크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노동신문에 이런 게 노출될 경우에 어 누구네 아버지 거기 군수공장 다니네. 위원장 동무하고 뭐 사진도 이번에 찍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문이 나면은 정보기관이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북한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북한에서 공개하는 사진에 모자이크 된 사람들은 반역죄를 지었다든가 정말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이미 나온 사진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그렇지. 근데 저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공개를 한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사진이랑은 저희가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아예 사진이 아예 안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아, 그러네. 예, 근데 이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그게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우리가 북한을 분석할 때 또 다른 뭐 정책을 분석할 때 베일에 쌓여있을 때가 가장 두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그냥 내보냈다는 거는 저희들로 하여금 다양한 추측을 만들어내서 약간 정책의 혼란,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여명 작전 뭐 그런 거랑 특공대 사람들 절대 얼굴 공개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야 어부야? 왜? 뭐야 어부야? 왜? 뭐야 어부야? 왜? 갑자기? 아니 이렇게 다 이 모자이크맨을 궁금해한 거 보니까. 내래의 작전이 제대로 성공한 거야. 궁금하겠네. 누군지 아주 궁금하시죠? 예. 네. 누군데? 저 마스크맨이 누구냐면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동물입니다.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내래 이 인민을 위해서 다 배려심으로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 거죠. MBTI의 I. 확실히 뭔가 숨기는 게 있고 또 김정은이 직접 전쟁 준비에 대한 언급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런 어떤 간접적인 여러 가지 어떤 힌트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 김정은의 전쟁 준비 행보도 최근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김정은이 어디를 현지 시찰갔는지를 다 분석했어요. 전수조사해봤는데 퀴즈 드릴게요. 김정은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식당. 햄버거집? 실제로는 식당을 제일 많이 갔을 거예요. 하지만 보여줬을 때 김정은이 가장 많이 찾은 현장 행보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세보고 군수공장. 불을 달고 남조선 괴뢰들을 쏟아부릴 무 이게 이제 최근 방문 모습인데 핵이나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제 재래식 무기 뭐 소총이나 전차 이런 생산 공장을 돌아본다는 거죠. 아, 사격하러 갔구나. 이야, 이건 중학인데. 어머. 어, 저거 옛날이다. 2012년. 아유, 저 탱크가 언제 좀 웃기게 생겼다, 아주. 저 언제 거냐고. 저게 탱크예요? 이 정도면 태상호 기자보다 더 주변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밀떡 저보다 더 한 거 같아요. 확실하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건 군수공장에 갔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요. 뭐 사실 이제 경력 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네. 뭐 시기적인 문제가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라는 진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북한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인민군이 휴대할 저격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 시급한 문제다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왜 그동안 안 하던 공개 활동을 이렇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란 단어를 쓰고 있느냐? 북한은 사실 항상 뭐 남침 아까 우리 그 영상에서도 봤지만 남조선 괴뢰들을 뭐 쓸어버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가 또 군수 공장을 방문했는데 그 뒤에 저렇게 과장될 정도로 큰 현판을 누가 봐도 새로 쓴 거잖아요. 네, 깨끗하게. 그런 걸 이제 보여주고 실제로 자기네들은 대남 적화 이런 네. 부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계속 던지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쓸어버리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쓸어버린다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딜레마는 뭐냐면 도발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더 강화된다. 이제는 일본까지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가 거의 완전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8월 하순에는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시작됐잖아요. UFS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거예요. 을지문덕 장군 다 아시잖아요. 예. 수나라의 대군을 수장시킨 장군님이시죠. 방어적인 작전이었어요. 프리덤 실드, 자유를 지킨다는 겁니다. 처음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방어적인 훈련이에요. 조선중앙통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전범국들까지 참가하는 침략적 성격의 훈련. 조선 반도에서의 열핵 대전 발발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 그냥 핵 대전도 아니라 열핵 대전이래요. 해리 해리슨 그 전 그 주한 대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이런 이거가 공갈 협박이라고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Barking dogs don't bite라고 해서 짖는 개일수록 안 문다예요. 봐봐요. 진짜 덩치 큰 셰퍼트는 별로 안 짖어요. 맞아요. 제일 많이 짖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말티어. 치와와. 난리야, 난리야. 난리야, 난리야.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전쟁사를 보면은 한 번도 우리가 치겠다, 치겠다, 치겠다. 말로 시작한 전쟁은 없어요. 맞아요. 전쟁을 할 땐 딱 우리가 뭘 보냐면 적국의 통신량 증가, 갑자기 전화 사용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 전쟁 그 징후를 파악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는 안 봐요. 저희 때는 팀 스프릿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러면 내부에 있는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네,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갑자기 확 울리면은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 그 불판원대 들어가면 무섭겠네요, 진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이거 후레쉬도 없고 그럼 가면은 우리 여기 꽁 부딪혀서 애가 혹나고 나올 때 보면 혹나 있고 정말 미군에 대한 적개심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맞네. 이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장마당을 안 열어요. 그럼 정말 미국 놈들 찢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원하는 게 뭔데? 전쟁이야? 자, 은희 씨랑 희진 씨에게 질문 드립니다. 김정은이 지금 이러는 이유, 뭘 원해서일까요? 김정은은 관심받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19년 남북 정상회담도 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전 세계가 김정은만 봤잖아요. 그때 되게 즐긴 것 같아요. 아, 뭐든 전 세계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나에게 관심을 달라. 나 좀 바라봐. 네. 또 최근에는 북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맞아. 다 봉쇄됐고 그리고 식량량 더 말할 여지 없다고 하고 태풍, 뭐 장마 뭐 다 진짜 말할 여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분노가 폭발할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항상 하는 짓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네가 뭔가 크게 잘못을 해서 분노를 네. 폭발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외부로 널리거든요. 항상 미국, 괴뢰놈들 이걸로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준비라는 그 이름하에 밑에는 항상 미군이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 인민이 이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인민들한테 계속 주입하기 위해서 전쟁이니 뭐 무기니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 아닐까. 두 분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네. 김정은이 이러는 이유는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김정은이 진짜 되고 싶은 건 따로 있다 라고 분석을 내립니다. 김정은이 되고 싶은 것 바로 판매왕. 김정은 입장에서는 쉬웠으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로 무기 수출이 다 막혀 있어요. 그래. 근데 미사일, 핵 기술 팔 만큼 다 팔았어요. 소위 덩어리가 큰 무기 기술이나 무기는 거래가 안 돼요. 네. 근데 옆을 보니까 러시아가 우리 무기를 다 사주네. 바그너 그룹하고 북한이 열차로 무기 거래한 것까지 다 들통났지만 계속해서 수요가 있어요. 이때 김정은이 잘 됐다. 우리 재래식 무기. 품질 개량 해가지고 조금 예산 써서 이거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뚫고 나가자 김정은이 사실은 판매왕이 되고자 총력적으로 재래식 무기 개량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요즘 많습니다. 근데 정말 시기가 적절한 게 사실은 북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쟁을 잠깐 멈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축 무기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비축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약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전쟁을 멈추고 지금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재래식 비축탄들이 어떤 거는 이거 파괴시키는 게 돈이 더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탄 소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구소련제 무기체계랑 북한의 무기체계는 똑같이. 같은 규격이에요. 재밌다.
그러면 이쪽은 무기가 필요하고 그치. 우리는 저기 썩어 나는 비축탄이 있는데 그치. 어차피 버릴 거 그치. 아마 제 가격 주고 팔았을 겁니다. 와, 아 재고 떨이네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발탄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돈만 것들이. 주고 팔았을까? 아니요. 북한은 이 무기 거래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요? 소형 핵무기를 만들고 정확한 타격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면 러시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기술을 분명히 받아왔을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기 세일즈에 나서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 쇼이구가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승절에 와가지고 전쟁 중인 나라의 국방장관이 네. 딱 군복 입고 나서 참석을 한 거예요. 야, 이게 6.25 무기부터 나오는 거야. 중국 대사는 표정이 안 좋네. 중국 대사 무서워해. 애매모호한 거 끼어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그러니까. 군사 관계자나 이런 사람이 대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1호 영업사원인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기 완판을 위해서 발로 뛰는 판매왕 정문.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어이없는 게 우리 정문 동지 이렇게 왜 이리 없어 보이게 이러세요? 아니 한 나라에 그래도 이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치. 나와가지고 국방장관한테 이 김정은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빨리 설명하고 싶은 거야. 어머 어떻게 몸과 마음이 따로 너무 너무 없어 보여. 아니 저희가 느끼기도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저 장면을 어떻게 느꼈을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은은 일종의 신적 존재인데 근데 뭐 양쪽으로 바쁘잖아요 지금 소개하기 저게 소개하기. 근데 공개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장면들은 안 해요. 어지간하면 이제 위대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이렇게 비굴한 장면은 보여주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공개를 해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소개를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 정도로 현대화 됐으니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굉장히 관심을 그치? 많이 보이고 질문을 많이 한다. 우리도 이제 국방 산업이나 이런 거에도 정말 다른 나라와 어깨를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 주민한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파는데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건 이제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마저 팔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마침 적기죠. 전쟁하는 와중에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왔다 갔다. 이건 분명히 러시아 쪽에서도 관심이 있다 이런 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8월에 김정은이 다녀간 군수 공장을 좀 보면요. 방사포, 소총, 장갑차, 탄약류 등의 이 재래식 무기 그런 공장들을 많이 방문을 했는데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그런 무기 체계들이라는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번 군수 공장 방문이 러시아 니네가 필요하는 모든 무기 체계 우리가 다 생산할 수 있고 바로 여기 공장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생산 차질 없고 납기 맞출 테니까 필요한 무기만 말해주세요. 납기를 맞출 약간 이런 게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기존의 고객들이 있었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많은 부분 그쪽에 거래선이 끊겼거든요. 그런데 봐라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간 러시아도 이제 우리 무기를 사간다. 그러니 니네도 다시 거래 트자. 이런 게 두 번째고. 홍보 역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재래식 무기 공장만 간 게 아니라 첨단 무기 공장도 갔어요. 거기를 가서 국방부 장관한테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습니다. 니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첨단 과학기술 우리가 조금 모자란 것만 도와줘.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요, 그 조금이 몇십 년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폭탄이라든지 상당수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병참기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쇼이그 국방장관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한 거고 또 북한은 여기에 맞대서 상석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지도자 오른쪽에 선다는 거는 상석이거든요.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옆에 보세요. 중국에서 온 대표단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김정은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무기를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무기 기술도 가져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류인 것 같아요. 북한이 기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 무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연비가 엄청 안 좋아요. 연비가 진짜 안 좋아.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남한의 탱크가 움직일 때 뭐 10리터에 뭐 이렇게 기름을 쓰면 뭐 어느 정도 간다는데 북한은 두세 배가 들어요. 그렇지. 아, 그렇게. 네, 그렇기 옛날 때문에, 무기니까. 네,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하고 북한 간의 거래 내역을 보면요. 오일이 한 4배 정도 늘었어요. 와. 수입한 오일 양을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무기를 팔려고 이렇게 그렇죠. 아니 이 남조선 괴뢰들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어? 이거의 원래 우리 러시아 형님들한테만 은밀하게 보여주는 무기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리만과 가족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안 사요. 뭐지? 안 사요. 일단 한번 보시라고. 일단 한번 봐. 보고 얘기해. 유서가. 나와 함께 무기를 소개해줄 인민성우 시작하라. 어? 인민성우 되셨어? 내 춘이. 인민성우 시작하라. 어? 인민성우 되셨어? 내 춘이. 돈은 없어도 무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온 동네 사람들 놀래키기 위해서 만든 이들이 있던데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 현장 속을 대공개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그 현장 속을 대공개합니다. 무기 콸콸콸. 이 위대한 북조선의 무기들 중에서도 이 김정은이가 추천하는 무기는 따로 있니? 과연 어떤 무기인지 함께 보세요. 이거이 우리 북조선에서 요즘 가장 핫핫한 최신형 무인지. 아이고 잘난다 잘나라. 아이고 잘난다 잘나라. 아이고 잘나라. 샛별 사형과 샛별 구형, 웅장한 자태가 더욱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는데. 어떠니? 이 미제 승냥이들 거랑 똑같지 않디? 어? 아주 똑같디. 뭐하기도 보고 베꼈네. 야, 꼬 뺐네 아주. 비싸기만 한 이 미제 무인기보다는 우리 북조선 무인기가 더 탐나지 않네? 어머. 남조선은 활활활.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떠오라. 이만간 보고 연락하면 내래 싸게 해주겠다. 전차의 으뜸인 남조선 흑표다. 누가 이딴 개나발을 보내. 이제 전 세계 1등 전차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우리 북조선 땅크. 땅크. 저 날렵한 차태를 보라. 자본주의 승냥이들이 무서워서 오줌 치릴까 걱정이구만. 남조선 전차에는 없는 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아주 완벽하게 들어있지. 오, 오. 이야. 저게 능동방어 장치인데. 전차 능동방어. 날아오는 거 요격하는 거. 남조선 괴뢰군들을 묵사발로 만들 신형 소총도 준비되어 있다. 와. 이거 이거 내래 직접 사격도 해봤디 안칸? 아, 아주 완벽해. 예, 이봐라. 총알이 탕탕탕. 그 성능은 아주 짱짱짱. 김정은이 보증하는 최고의 무기. 총알이 탕탕탕. 그 성능은 아주 짱짱짱. 김정은이 보증하는 최고의 무기. 어떻습니까? 이 성능은 물론이고 조형미까지 갖춘 북조선 소총.
지금 주문하지 않으면 품절되고 말겠구만. 대범한 무기는 이게 끝이 아니다. 물속에서 쓸 수 있는 무기도 있다. 핵어뢰. 핵어뢰만 있으면 남조선 바닷가에서도 방사능 파티가 가능하다는데. 너무 좋다. 완벽하구만 이거. 우리 위대한 북조선의 무기를 지금 당장 사고 싶다면 전화를 콜콜콜 날래 사가라오. 아 이거는 김정은 말고 야. 그 속에 있는 외계인에게 박수를 쳐요. 아 근데 너무 잘하셔서 납북당할 것 같아요. 아. 왕의 남자. 아, 근데 아니 은희 씨 확실히 네. 옛날보다는 좀 뭔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탱크가 물려. 저는 다른 건 뭘 줄 모르겠는데 아빠가 탱크 무대에 계셔서 생겼다. 저희 아빠 때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저 사진을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포탑이 동그란 게 되게 작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되게 크네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이 포탑을 만들 때요 물엿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물엿이? 왜냐하면은 이 포탑이 만들고 나서 열 처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엿을 엄청 많이 붓는데요. 한 포탑을 만드는데 진짜 톤이 들어갈 정도로 물엿을 많이 붓는다고 해요. 물엿을 설마 넣겠어? 아니 진짜 물엿을 넣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한 아니, 재료를 못 구하니까 대체품으로 뭐 쓰는 게 아닌가. 물엿을 넣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르는 그,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네, 씌우는 아, 거죠. 아 윤활유 대신에? 그죠. 네, 이게 뿌려지는 거예요. 위에서 물엿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씹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 아빠네가 탱크를 인수하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왜냐면... 아버지한테 전화 인터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당연하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래, 궁금하는 거? 와가지고 탱크에 있는 물엿을 이렇게 퍼서 진짜 너무 맛있게 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오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일도 있어요. 콩기름도 있대요. 맞아, 콩기름은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일단 탱크 포탑 만드는 거는 물엿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냉각을 하기 위한 뭔가 그죠? 그게 없는 네. 거네요. 그치? 냉각을 그 시설이 위한 냉각제가. 사실은 저희가 이 뭐 무기 쪽의 전문 기자인데 네. 처음 들어보는 이 이야기여서 녹화되기 때 여쭤봤어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열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름 같은 거에 그렇지. 이렇게 담갔다 빼서 그 철의 성분을 더 강하게 하는 열 처리는 있어요. 그런데 물엿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서 제가 내일 이 녹화 끝나면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한번. 아까 그 나온 탱크 중에 사실 김정은 탔던 건 너무 허접해서 웃었는데 방금 전에 건 너무 그럴듯했거든요. 그거 북한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요. 최근에 친형 전차로 이제 나온 거고 최신형으로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라고? 완전히, 예, 완전히 다르죠. 그럼. 오리지널로? 네. 이번 이 전차가 나오면서 형태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K시리즈 전차와 굉장히 흡사해져요. 저는 미군 탱크인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없었던 이 방어 장치나 아니면은 사격 통제 장치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한일층 좀 발전해 보인다. 사실 제가 내밀한 군 관계자를 취재하고 왔어요. 그분이 딱 이렇게 우리 정보기관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북한이 직접 만든 거 맞아. 그리고 옛날보다 진일보한 거 맞아. 하지만 이건 시제품이고 북한이 양산할 능력은 안 돼. 특히 아까 탱크가 요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라 아마 저건 실제로 북한이 다시 한번 성공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못 믿으니까 김정은이 직접 홍보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소총을 하나 개발했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소총 개발했을 때 아이 저거 총알이나 나가겠어 우리가 이랬는데 김정은이 이번 공개한 사진에서 그거를 입증을 했어요. 어머, 요 사진인데 무기 광고 모델을 하면서 보세요. 총알이 발사되는 장면을 찍어서 공개를 했어요. 하도 우리가 의심하니까 더 CG 아닐까요? 하도 의심하니 진짜 찍은 거예요. 아니야, 총알 나가 라는 모습을 사실은 직접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총 쏘는 장면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딱 요 빵모자 쓰고 맞아요. 시범 사격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것도 따라하면서 똑같이. 우리 무기도 실제 작동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 우리 북조선 무기가 가짜라니 어?
이거 아주 개나 말을 불고 있습니다. 언제 이거 아주 개나 말을 불고 있습니다. 마리오 우리 북조선의 무기를 의심한 사람들마저 내내 여기서 직접 보여주었어. 여기서 직접 보여주었어. 안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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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는 오. 아이고. 아야. 착하다. 원충이야? 오. 아이고. 아야. 착하다. 원충이야? 아이 너무 좋다. 혹시나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몰래 개떡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리만 감독분들은 좀 저렴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어봐. 잠깐 그대로 있어봐. 자 보세요. 사진이랑 비교해 보면 진짜 똑같아요. 와준 것 같아. 아니 실제로 김정은 점 있는 위치에 뭐가 났어. 그거 거기 났어. 여드름 나가지고. 여드름 났어. 어, 요 위치에요. 진짜 옆모습 뭐. 점 위치에 여드름이 났어. 진짜 아니야. 아 대박. 근데 지금 총을 가지고 나는데 저 총 같은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이름보다는 짝정은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나 했더니 어떻게 총도 짝을 가지고. 아, 이거. 일단은 그 비율이 안 맞아. 아마 이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만갑에 나왔다는 건 뭘 들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죠. 네. 이만갑. 그렇지, 우리 태남이니까. 그래서 제가 김정은이 이번에 실사격한 총과 동일한 모형의 총기를 가져왔습니다. 와. 시중에. 와. 와. 아니, 근데 이런 거 역시, 원래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이만갑이니까 특별해. 오, 이건 처음 구경해. 야, 근데 이거 들고 다니다가 저 경찰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경찰 걸리면 큰일 나죠. 사실 보시. 와. 와. 야. 지금 보시면은 차이는 약간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총은 68식 보총이라고 합니다. 68식 보총이라는 건 68년도에 제식화된 총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저 총과 이 총의 차이점이라면 소염기가 이거는 68식인데 저기 있는 소염기는 88식 보총의 소염기를 끼웠어요. 아. 뭔 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88식 보총은 구경도 다르고 88년도에 제식화된 겁니다. 약간 가1층 발전된 총이죠. 거기에 소염기를 여기다 갖다 껴서 이 앞에서 화염도 줄여주고 반동도 잡아주는 겁니다. 총구 들림을 억제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신형 총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68년도에 이 제식화된 총을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유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안 때문에. 일단은 신형 소총 같은 경우에 김정은이 들고서 사격을 하는 사진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완성이 아직 안 됐다. 신형 소총이니까 사고가 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VIP 분들을 모시고 이런 시험 사격을 해봤는데 잘 나가던 총이 그분들이 오면 꼭 사고가 나요. 그렇지. 업계 법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형 소총은 아직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게 시험 사격하기 힘들다. 김정은의 사격 능력에 대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좀 분석을 네. 해봤더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사격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사격을 하게 되면 다치는 쪽 어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어요, 사진 보면. 네. 네.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 실사격할 때 보면 어깨가 그냥 내려져 있어요. 이 상태로 사격을 합니다. 잘하는 거래요? 즉, 전술 사격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을 수 있으나 총기 자체는 익숙한 사람이에요. 네. 다룰 총을 줄 아는 다룰 줄 알고 최소한 자기 총이 있는 사람이 내 총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총기 교육을 받았으니까. 김정은이 신형 총기를 갖고 사격을 했는데 실제 총은 다르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진짜 북한이 신형 개발한 소총 사진을 준비했어요. 네. 김정은이 시범한 소총이 아니에요.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소총은 이겁니다. 똑같은데요? 다르죠. 다르죠. 너무 다르죠. 솔직히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군사 관련 기자 중에 총을 제일 많이 쏴본 기자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을 잘 아는데 총을 보면은 대강 이 분석이 가능한데요. 이 몸통부, 작동부는 미군 특수부대가 쓰던 스카라는 총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앞쪽에 소염기는 옛날 저격부 총에서 또 따왔어요. 더 웃긴 거는 전체적인 실루엣은 러시아군의 최신 소총인 AK-10이랑 또 비슷합니다. 저 총기를 보면은 아직도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어요. 아, 이거 과제로 치면
새우맛 꿀과 땡 뭐 이런 거네. 그냥 엉망이네. 이 장점만 다 모은 거니. 그런데 맛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포장도 안 예뻐. 조약한 수준. 그래, 이 남조선 기자 양반 그냥 이 자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래. 어? 내가 이 조용히 그냥 싹 넘어가려고 했더니 왜 이런 걸 또 여기서 얘기합니까? 어? 나 기자 양반한테는 절대 무기를 팔지 않겠어. 안 삽니다. 안 팝니다. 안 삽니다. 안 팝니다. 자, 뭐 아유 총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지금 보이는 거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아까 어뢰 같은 거 보여줬는데 거기다가 삽재하고 뭐 이런 무섭잖아요. 이게 어뢰가 제일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예요. 물속으로 이게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최접근할 때까지 몰라요 이걸요. 지금 현재 실전 배치된 그 핵 어뢰가 그 러시아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세이돈이라는 그 핵 어뢰가 있는데 말이 어뢰지 길이가 20m예요. 20m요? 어뢰가 20m라고요? 지하철 한량 길이만한. 네. 그렇게 길다고? 이게 길어요. 그리고 이게 쏘면은 최대 사정 거리가 만 킬로거든요. 와. 지구 한 바퀴 돌아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별명이 Doomsday. 지구 최후의 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무슨 뭐라고 할까 수중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위력이 뭐냐면 이게 빵 터지면 이게 지금 무슨 메가톤 규모의 폭발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 보이가 이게 15 킬로톤이에요. 15만 명이 직살했던 이거의 100배의 위력이. 핵을 거의 다 넣었다고요? 또 핵 어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아니면 뉴욕 앞바다에서 터졌다. 그럼 일단 방사능 쓰나미가 높이가 500m의 쓰나미가 도시를 덮쳐요. 500m가 덮쳐 도시 하나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헤일이라고 해가지고 핵 어뢰를 개발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데 일단은 뭐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1000km 바깥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켰대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위력이 있고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몰라요. 쏘고 나서 1000km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까지 규모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핵 어뢰를 만약에 북한이 무슨 뭐 부산항이든지 진해항이든 쏘았다 그러죠. 그러면 부산 항 앞바다까지 올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터졌다. 부산항은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북한은 이미 지난 봄에 세 차례 이거를 시험을 했다. 그리고 테스트를. 어쨌든 우리 군은 사실 이 어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아. 왜요? 천안함. 아, 천안함. 그리고 또 잠수함의 은밀성에 대한 그 강릉 잠수함 때의 트라우마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끼는 공포감이나 이런 거는 더 클 수밖에 없고 더 대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육군에서 소총. 그리고 또 해군에서는 이제 핵어뢰까지 거기다 지금 이제 공개한 걸 보면 무인기가 나와요. 저게 사실은 이제 무인기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공포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화된다는 거거든요. 전자오락을 하듯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무인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실제요? 실제요? 여기 무인기구나. 여기 날라오면 얼마나 공포죠. 일상이 안 되죠. 일상이 진짜. 마치 전자오락 하듯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네. 와, 어떡해. 시키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요, 저희들이 어릴 때 했던 전자오락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무인기가 이제 두 종류거든요. 네. 원래 무인기가 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찰용이고 하나는 이제 공격용이거든요. 근데 그 외양이 공교롭게도 미군 드론을 닮았어요. 그래서 샛별 사용은 RQ-4 글로벌 호크라고 하죠. 글로벌 호크를 닮았고 샛별 구형은
MQ-9 리퍼를 따라한 건데 참 재밌는 게 사실은 북한의 무기를 보면 다 소련 거를 다 베꼈거든요. 근데 무인기만은 미국 거를 고스란히 베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 성능이 모양은 똑같은데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발사는 돼요. 이게 이제 얼마나 명중률이 높을지 모르지만 발사는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안에 내용물이 성능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몰라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성능을 따라한다고 하면 어마무시한 그 일이 벌어집니다. 2020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솔레이만이라고 있었는데 솔레이만이 뭐 실질적으로 이란을 통치했던 군 최고 사령관이에요. 전용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호송차로 타는 순간 그때 빵 요격을 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요격을 했냐면 이 사람이 솔레이만인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시신이 다 훼손돼가지고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 가지고 신원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드론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저고도로 날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바로 코앞까지 와요.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북한이 이 드론을 고도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휴전선을 넘겨 용산까지 이걸 보낸다. 그럼 큰일이 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반 드론을 대형화 시켜서 공중에 띄워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 탑재된 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우리가 회수를 했죠. 만리경 1호를 회수를 해서 성능을 좀 살펴봤더니 군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과 정보 당국의 판단이었어요. 이걸 다시 돌려 말하면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즉 이 드론에 꼭 필요한 영상 레이더와 이 데이터 링크 같은 핵심 기술 자체가 그렇게 발전 못했을 것이다. 아니 듣다 보니까 이 남조선 기자가 아주 그냥 초치는 소리 하고 있다. 기분 상했어. 총만 모으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어? 아니 MBTI가 어떻게 됩니까? ICBM입니다. ICBM 나랑 똑같구만. 확실한 건 나랑은 안 맞아. 정민동무 다음 녹화 때부터 부르지 말라고. 제가 부르는 거 아닌데? 그래요? 제가 부르는 거 아닌데. 아니 사실 실제 북한 무인기 성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 긴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계속 그 정찰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무인기 활용 때문에 이게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찰 위성이 생기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든 무인기의 능력을 다 개방하는 거예요. 100% 200% 다 활용할 수 있고 우주에서 북한이 보고 정확하게 여기에 때려라고 정찰 위성을 통해서 지령을 하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데 1차 발사 실패했습니다. 2차 발사 북한 이번에도 또 실패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마. 북한이 10월에 또 쏜대요. 3차 발사를 예고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10월에도 실패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와, 그런데 계속 하니까. 어찌됐건 말하자면 북한이 위성 기술까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 전문가들의 분석은 전쟁을 직접 도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군사 무기를 팔기 위한 일종의 세일즈에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이 열정적인 무기 세일즈 이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마도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나라하고도 무기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북한도 부정하고 러시아도 부정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번에 열병식 발죠. 그리고 쇼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5일 후에 러시아에서 비행기 한 대가 와요. 그래가지고 8월 1일인데 그날이 순환공항이죠. 거기 머물렀다가 36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수상하다. 그때 이제 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러시아의 이제 군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가는 길에 뭘 싣고 갔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마도 그 판매할 무기의 샘플들이 아니겠느냐라고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Границу гордимся тем, как развивается эта отрасль у нас, и это наш новый объект. Надеюсь, и вам, и вашим коллегам интересно. Он улетит, это не умадан, и бега, то на раванге, то таун танге, все равно, пиро, кролинде, чуньян, крын, кейга, сэкураго, мисс. 뭔가 확실히 이게 지금 뭐 일이 돌아가고 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현지 SNS에서 어떤 목록이 떴냐면 네. 러시아가 북한에게 원하는 무기 리스트라는 그런 목록이 떴습니다. 물론 이게 정식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서 우리가 100%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 관심을 가져서 그 리스트 목록을 좀 살펴보면 곡사포, 대전차 미사일, 소총, 그리고 각종 탄약, 방사포탄을 포함한 포탄들 이것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리스트가 상당히 길고 상당히 자세하게 돼 있는데 그 리스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토카레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토카레프탄이 이게 권총탄과 기관총탄의 중간 정도에 그냥 보면은 권총탄 같은데 이 탄이 어디서 사용되냐 하면은 왜 우리 6.25 때 북한군이 들고 왔던 따발총 파파샤라고 하는 따발총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탄이에요. 그게 왜 러시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봤더니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비축무기로 파파샤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따발총이 많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70년 넘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박물관 무기도 다 꺼낼 그런 시점이 왔다. 아니 이제 저기서 활 팔겠어. 이번에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김정은은 이 국방부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한참 자기의 신형 무기를 홍보를 했는데 러시아가 원하는 거는 신형 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후식 무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실전을 계속 하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신무기를 들려줄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다. 익숙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주면은 들고서 바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탄이 없어? 그럼 탄을 채워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이 전면전이 벌어지면 양측에서 어마어마한 탄 소비가 벌어집니다. 병사 한 명을 사살하는데 3만 발 이상의 탄이 필요하다고 통계가 있거든요. 공중에 뿌려지는 탄이 3만 발. 그렇죠. 한 달은 탄을 준비했을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이 잘못돼도 한 달 안에 끝나겠죠. 지금 1년 넘었어요. 고갈될 대로 고갈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과연 언제부터 이렇게 혈맹 관계처럼 가까워졌느냐. 사실 이제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쪽, 그러니까 당시 이제 소비에트 연합 쪽과도 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가까웠잖아요. 그치.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혈맹인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오히려 지금 김정은하고 밀월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 폐막 당시에 보통은 모든 참석 국가들이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작년에는 단체 사진을 생략했어요. 근데 그 생략한 이유를 두고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저 푸틴이랑 사진 같이 찍기 싫다라고 한 정상들이 많아서 아 그러면 아예 조직위에서 단체 사진 순서 없애. 이번은 생략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된 처지가 푸틴이고 김정은이다. 왕따끼리 어떤 동질감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푸틴이 지금 왕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은 왕따 오브 왕따. 더 왕따죠. 키오 왕따. 아, 이게 내가 스스로 왕따가 된 거지. 그렇죠. 두 왕따가 만났어요. 그렇죠. 안녕 왕따? 나도 왕따야. 와, 말 잘 통해. 근데 지금 이 두 왕따가 모여가지고 뭘 원하냐. 그러니까 저쪽 러시아 왕따는 지금 실탄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면 김정은도 뭔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녹화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에 그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미그 29를 북한에게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북한 손에 들어가면 제공권을 북한이 잡아요.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미그 29 달라고. 그러니까 최룡이가 러시아로 가가지고 미그 29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러시아 당국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돈 주고 사라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달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정말 너희들 실탄 원하지? 주겠다. 근데 반대급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안 팔았던 미그 29 우리한테 팔아라. 그 가능성이 드디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와. 아니 김선 씨. 아니 왜 김선 씨. 아니 왜 김선 아니 우리 북조선에서 성이 첫째로 들어옵니다. 김선 김이에요. 아니 북조선에서는 성이 처음으로 들어오니까 김선 씨지. 김선 씨. 왕따라니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왕따가 아닙니다. 그럼 뭔매가? 자발적인 아싸입니다. 자발적인 아싸. 이 김정은의 이 위대함을 못 따라오는 전 세계를 내가 왕따를 시켜버린 것이지. 그렇지. 그렇게 다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내면 떨어지지 않겠어. 또 나왔어. 그렇지. 180 몇 개국을 혼자 안 놀는 거지. 근데 이제 김정은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밀착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무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김정은은 길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무기 판매만 올인하는 거라면 어느 날 푸틴이 이제 전쟁 그만할래. 이러면 모든 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고 무기 거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군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복 수리 부분 이런 것들을 입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후 복구. 아, 전후복구. 얘기 많이 하죠. 우크라이나의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쟁이 끝나도 복구하는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파견하는 부분. 노동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원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서비스니까 네.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중국하고도 또 뭔가 딜을 하는 게 있는 거죠. 푸틴하고 지금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요. 막 시진핑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보낸 특사를 저렇게 홀대할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뭐 무기 같은 거 사줄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은 거기에다가도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 8월 24일 날 베이징에 있는 북한 주재 대사인 리용남이가 네. 관영통신에다 글을 하나 실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중화의 대지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 뿐. 지금 김정은은 시진핑에게도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딜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중국은 다 있잖아. 뭘 세일즈를 할 수가 있어. 그 사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이제 국가들을 움직이는 것이 국익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서로 이제 국익적 차원에서 주고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워졌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오랫동안 북한하고 중국이 혈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하고 해서 한반도의 그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대표적인 예가 사드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미사일과 핵을 막기 위해 사드가 들어왔는데 중국이 정말 우리 한국 기업들을 제재하면서까지 막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의 눈이 한반도에서 중국을 본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험하는 것이 껄끄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중국이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해요. 북한에서는 최룡해 지금의 북한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갔는데 사실은 단상에서 처마 밑이 상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룡해 북한에서 보낸 사람은 저 끝에 가 있어요. 끝에요. 천안문 누각 밖에 세워놓고 홀대를 했어요. 처마 반대. 아마 엄청 더 땀을 닦을 거예요 지금. 그 때문에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북한과 중국이 아무리 혈맹이라 해도 자기들의 이익에 맞을 때는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이익이 안 맞으면 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사실은 북한은 중국을 믿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북한 주민들은 사실 중국에 대해서 정치나 이런 걸 모르니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이 없으면 벌써 엄청나게 혼란을 맞이했을 텐데 이게 중국의 덕으로 이때까지 살아남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북한 안에서 북한 돈은 아니어도 중국 돈을 더 선호할 정도로 반대로 중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너무 싫어해요. 이제 대놓고 북한 사람들 무시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못 사냐 너네도 좀 개방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북한은 조금 피곤함의 대상이 이제 슬슬 되고 있는 거죠. 도와주고. 지금 뭐 세일즈할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잖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계륵이에요. 이게 그렇죠. 버리기는 아깝고 또 취하기는 또 그렇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이 없어지면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국하고 한국의 동맹이 국경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여기 저는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난민들이에요. 북한의 유사시 붕괴됐을 때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국경 안정 문제거든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되면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 지뢰가 너무 많아요. 삼팔선에. 네.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네.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보면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만 가지고 막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건 그냥 일부예요. 일부고 나머지는 뭐 인공지능이 어떻고 뭐 투자가 어떻고 IRA가 어쩌고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북한이 도발하는 거는 좋은데
점점 이럴수록 한미일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지요. 점점 압박을 하고 주일 미군 기지가 어떻고 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의 입장을 압박해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고민이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김정은이 지금 이 판을 흔든다? 이거 철없이 뭐 10월에 가가지고 또 위성 쏜다 그런다? 이거 참 난감한 거. 아니 근데 원래 그 김정은이 초창기에 중국의 시진핑이 되게 싫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 되게 언론에서도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방문도 하고 북한을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시진핑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서 또 판매왕 김정은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가 장사꾼을 이야기할 때 장사 뭐 작은 장사꾼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고 그렇죠. 큰 장사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장사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진핑하고 푸틴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을 알아야지 마음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푸틴은 간단합니다. 무기입니다. 지금 막 정말 무기 요 조금이라도 무기가 필요할 때 무기를 주면은 당연히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푸틴의 마음은 샀고 이제 시진핑하고 중국이 남았는데 그쪽은 옛날부터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완벽한 중국. 완벽한 중국이 되려면 대만을 접속을 시켜야 되죠.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땅이다. 언제가 됐든 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들 맞아요. 말로는. 그럼 전 세계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맹비난을 하죠. 미국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군사원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만에 군사원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네. 8월 4일 날 김정은이 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미국의 군사원조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다 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시진핑 당신 편이야를 완벽하게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줄순거네요. 완전히 마음, 내 마음은 당신 마음과 같소 라고 줄을 섰죠.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군과 압록강 두만강에서 살을 맞대긴 절대 싫어요. 그 1950년 10월에 이제 이른바 중공군이 참전했지 않습니까? 봐봐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언제 건국했냐면 1949년 10월에 건국이 됐어요. 마오쩌둥이. 그때 마오쩌둥의 최우선 과제 뭐냐면 대만 침공이었어. 장에서 도망갔잖아요. 대만을 우리가 점령해야지 완벽한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 대만을 침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어. 이렇게 결단 내려야 돼. 대만을 먼저 침공할 것인지 아니면 압록강에 먼저 파병할 것인지. 심지어 마오쩌둥이 대만도 포기하고 와 파병을 해준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포기 못해요. 이거는 극동의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펼쳐지는 게 아닌지 사실은 세계 최강국들의 4파전 속에 이제 한국과 북한 과연 이게 김정은이 애초에 처음부터 예상했던 그림이었을까요? 김정은이라고 지금 이거를 뭐 위에서 이 강대국 틈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전략을 짠다? 생존 전략을 짠다? 이거는 아닐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아마 가는데 지금까지는 운이 나름대로 좋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변수가 북한의 입지도 넓혀주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게임이 이제 엑사이팅해진 거죠. 즐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김정은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김정은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시진핑 형이 좋아? 푸틴 형이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 계시네요. 지금 여기 계시네요. 김정은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시진핑 형이 좋아? 푸틴 형이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 계시네요. 지금 여기 계시네요. 다 좋아. 다 좋아. 이거 뭐지, 이거? 아마도 속마음은 푸틴 형이 지금은 일단은 좋아. 그렇지. 지금 돈이 되니까요. 한국이 베트남전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기반을 마련했듯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시진핑을 통해가지고 이제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생존 전술이 당분간은 필요할 거고 김정은은 아직도 꿈꾸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 형은 언제 오는지. 아 우리 남조선 기자 양반 굉장히 똑똑하기만 이래. 아 마음에 들었어. 사실 여기에는 우리 푸틴 형님이 여기 딱 올라가 계시고 이쪽에서는 우리 시진핑 형님이 여기 딱 계십니다. 네 사실 내려 요즘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나라를 그러니까 이렇게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김종국 동무.
갑자기 또? 아니 진짜로 이게 원래 혼자 있다가 갑자기 옆에 누가 막 이렇게 뭉치면 뭔가 좀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으쌰으쌰 되죠. 으쌰으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걱정이 되는 게 3대3 프로의 갈등이 이제 심해지면 진짜로 전쟁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군사 대립이 첨예화 되잖아요. 그 삼국 관계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 북한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불렀거든요. 지금 미제와 대한민국이 욕족들은 미국이 대한민국 절개들과 함께 우리 국가를 목표로 한 얼마 전에는 미국과 일본, 대한민국 깡패 우두머리들이 모여앉아 3자 사이에 각종 합동군사 연습을 그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혹시 의미하는 말이냐? 이제 한민족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해가지고 미제와 싸운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미국과 한편이고 침략군 취급하겠다라는 거고 계속 갈 겁니다. 이 신경전이.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예요. 우연한 이 사건이 정말 전쟁을 일으켰냐? 라는 하는 그 도미노 효과예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죠. 2차는 정말 미친 인간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 내리고 엉뚱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2차 대전 히틀러고요. 1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그때도 3대3 구도였거든요. 3대3 구조가 아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안타깝지만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오스트리아의 식민지였던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 가서 저격 암살을 당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1,500만 명이 죽는 1차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3대3 구조라고 하지만 다 동상이몽이거든요. 다들 그렇지. 꿈꾸는 게 달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3대3 구도가 돼 있지만 여기서 정말 사소한 일이 딱 터졌는데 이게 전쟁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법은 솔직히 없어요. 그게 걱정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우리가 뭐 우리 주변의 전쟁만 지금 걱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주변에 센 국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을 했다. 작은 전투든 큰 전쟁이든 한번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지원군이 오는 걸 막아야 되고 어떤 국가는 지원군을 보내야 됩니다. 섬이니까 당연히 미군에서 지원군을 보내야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군의 지상군은 대한민국에 있고요. 가장 강력한 미군의 항공 세력과 해군 세력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원군으로 갈 때 중국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들을 막을 것인가. 막는 포인트가 우리나라나 일본 근처가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이 될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막을 수도 있는데 미군이 정상적으로 다 지원이 잘 갔어요. 그래서 미군하고 대만 연합군이 우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만 쪽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중국 쪽 압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 압력을 분산시켜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분산시킬 때 주한 미군이 빠져나갔죠. 주일 미군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도발을 할 수가 있죠. 북한이나 러시아가 내려오죠. 도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교가에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군사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가장 중요하게 깔려있는 게요. 전 세계의 반도체를 다 생산해내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이에요. 그럼요. 사실 저희가 이번에 한미일 그 연합을 보게 되면 동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동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맹이면은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 있지만 일본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합으로 보는데 이 연합이 지속되는 것은 한미일이 서로 얻어갈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맺은 거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보게 되면 저는 연합이라고 안 보고 밀착이라고 보거든요. 연합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익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국제무대로 다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북한이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약간 뭐라 그러니까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요. 유럽 무대로 복귀를 해요. 그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 거 아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은요. 군사협력은 하겠죠. 근데 네. 동맹이 힘든 이유가 잠재적인 저는 경쟁 관계라고 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중소 분쟁이 있었고요. 네.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친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랑 공통 분모 때문에 지금 약간 느슨한 연합체가 된 거예요,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1895년에
일본이 청일전쟁 승리한 이후에 요동반도를 꼭을 먹어버려 중국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어이, excuse me.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극동 진출을 해야 되는데 시베리아. 너희 일본이 지금 요동반도를 먹어버리면 우리는 프라블럼이다. 다시 이거 청나라 돌려줘라 해요. 일본은 우리도 싸워서 지금 뺏은 땅인데 이걸 왜 돌려주냐. 러시아는 긁적긁적하다가 우리 러시아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네. 세 나라가 동시에 압력을 넣으면은 일본이 포기하겠지 해서 아주 어색한 동맹을 꾸며요. 유럽의 서로 적국이었던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네. 잘 있었냐? 그때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 하나만 상대해도 힘든데 지금 유럽 3개국이 지금 동시에 압력을 넣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토해내요. 그리고 각국이 이제 그 반대국부로 우리도 뭐 없나 해서 중국에서 뭘 가져가. 프랑스는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를 가져가고 독일은 칭따오로 가져가요. 그때부터 칭따오 맥주가 유명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잖아. 됐다. 이 동맹 그대로 해체돼버려요. 바로 20년 후에 서로 총구를 마주하면서 싸우는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요. 아, 그러니까 영원한 동맹도 없는 거고. 없죠. 일단 그 정세가 변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중국 봉쇄인데 사실은 이게 이번 전쟁 끝나면 러시아 위상이 뚝 떨어질 겁니다. 뭐 러시아 최첨단 무기 이 카탈로그 재원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에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를 뭐라냐.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군대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점령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은 사실상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북한이 되고 옛날 냉전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디커플링 한다 그러더니 보세요. 뭐 상무장관 가고 누구 장관 가고 일론 머스크 가고 타벅스 CEO가 갔어요. 이게 서로 엉켜있기 때문에 이쪽에 타격을 받는다면 이쪽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전쟁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이제 디리스킹이거든요. 이럴 때 제일 바보같이 당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당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 우리가 치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한국한테 투자해달라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못합니다. 왜? 미국이 막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도 지금 현대차 다 날렸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심화될 때 과연 우리한테 얻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를 딱 봐가지고 아, 세계 정세가 이런다라고 할 때 제일 늦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장차고 설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 설쳤는데 갑자기 미국은 막 그냥 중국 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기시다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겠대요.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탄화를 만져봤거든요. 진짜 무겁고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 몸에 안 들어가고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들이 바라는 이런 무기 거래를 해가지고 정치 싸움하고 이런 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제발 이걸 좀 따져봐가지고 자꾸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재워놓은 애들이 따져봐서 좀 무언가를 해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들었어요. 정상인데 애를 데리고 행리 사이를 보러 간다니까. 그게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아, 이거는. 그죠? 와,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이익에 의해서 좀 많이 좀 움직이고, 막 사람이 좀 많이 좀 죽는 것 같아서. 네. 아,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 막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전쟁이 네. 김정은한테는 먹잇감이 되고, 그러니까 고객이 된다는 게 좀 많이 슬픈 것 같아. 자, 팔다, 진품 명품 나오는 것까지 다 팔 것 같은 예, 북한 이야기로 오늘 해봤습니다. 오늘 무슨 노래를 들어야 돼요? 하는 건데 이거 판매왕이군요? 장사하자. 정말 오늘 성공 어려웠습니다. 루이스 프리마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이 음악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리메이크가 됐어요. 이 두 곡이 접속곡인데 첫 번째 곡은 Just Gigolo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때 그냥 광대처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곡이 I ain't got nobody예요. 그런데 이후에 내 주변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나 그 북한의 어떤 정권의 지금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게 기회다 싶어서 광대 짓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주변에 누가 남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Paid for every dance, selling his romance. Oh, what they say. There will come a day, and youth will pass away. What will they say about me?
When the end comes, I know they'll suggest to gigolos. Life goes on without me. And just a gigolo everywhere I go. 김정은 몸속에 피보다 술이 많다. 와인을 물처럼 마신다. 영국에 있던 맥주 공장을 고대로 뜯어서 북한을 갖고 간 거예요. 와, 진짜요? 진짜. 몸뼈 술이에요. 몸뼈? 호랑이의 뼈를 갈았습니다. 아픔을 멈추고 다리 힘을 세게 한다. 오. 오? 오, 제대로다. 채널 A.